주행 습관 문제 뭐일 수도 있죠. 체인 구동계에 좀 많이 부하를 주면서 타시는 스타일. 동력을 연결할 때도 클러치도 이제 좀 팍팍 놓고 타는 스타일에다가 평상시에 체인 유격 관리를 안 하시다가 안 하에 그러니까 체인이 유격 조절 안 되는 상태, 출렁출렁한 상태에서 뭐 급출발, 엔진 브레이크 이런 걸로 해서 체인에 뭐 무리가 탁탁한 스타일로 타시면은 뭐 체인이 보다 좀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체인이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체인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빨리 발생하셨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스크는 오른쪽이고 왼쪽은 대기어 쪽인 건데, 체인이 먼저 탁 걸린 다음에 타이어로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체인 유격이 큰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체인이 원래 찰랑거린 다음에 동력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라서. 근데 그게 좀 심할 정도로 낭창낭창하게 체인 유격이 잡혀 있으면은 체인 유격을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휠이 찢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체인이 터져가지고 말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휠이 찢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그게 말려가지고 허브에 말려서 뭐 휠에다가 감겨갖고 찢어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휠이 쉽게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요거,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휠에 요래 탁 박히는 거. 요거에 댐퍼가 막 헐벙헐벙하고 난리지기더라도 휠을 안 찢어집니다. 다른 방법이잖아요. 아니, 이게 성경님 말씀이 맞아요. 체인이 골고루 다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는 건데, 이게 어느 구간에서는 체인이 딱 맞아요. 맞다고 해서 딱 픽스했어. 이제 엑셀까지 딱다 조였어. 근데 굴리다 보면은 어느 구간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팽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쪽과 늘어나는 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짧은 쪽, 타이트한 쪽에다가 최소 마진을 맞춰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체인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행 습관에 따라서 체인이 특정 구간만 늘어났고 줄어들고, 아,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주행 습관도 맞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그 주행 습관보다는 보통은 체인의 내구성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순정 체인, 내구성이 충분한 체인을 굉장히 과격하게 운행을 한 경우.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은 클러치나 다 여타 다른 부분에도 무리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근데 솔직히 못하는 샵, 잘하는 샵을 떠나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일단은 저는 그냥 그나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노, 이제 체인이 조정을 했을 때딱 중간 지점쯤이죠. 그나마 덜 팽팽하게 당겨지고 덜축 처지는 쪽에서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이 빠지는 고구간까지만 이렇게 조여서 타고는 있어요. 이 어렵다니까 실제로 진짜 체인 이게 딱 맞추기가요. 근데 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텐션을 잡더라도 이게 안 잡히는 경우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체인 바꿔야 돼요. 체인 아예 그냥 교체해야지. 그 아니라면 백토크가 심하게 걸릴 때 엔진 브레이크 쓸 때라던가 그 고를 때 체인이 빠져가 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뒤에 그 체인 돌아가는 부분만 캠으로 찍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체인이 축 처져 있어요. 가속할 때는 위에가 당겨지고 감속할 때는 밑에가 당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체인이 가속 감속할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릴 때 가속할 때 요럴 때가 체인이 당겨지고 늘어나는 그 위치가 수시 때때로 바뀝니다. 그리고 체인의 유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스로틀 감았다 놨다 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윽윽 하면서 약간 한 템포 뭔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면서 감속 가속이 진행이 돼요. 뭐 보통 그런 거를 하면은 원래는 교환이 적은데 요런 거 많아요. 요런 거 체인 롤러 있죠. 어디 갔노? 오토바이 체인 롤러 같은 거또 장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쓰는 걸 비추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체인 롤러를 쓸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런 체인 롤러가 기본 장착이 되거나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체인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이제 스윙암이 많이 꺾이는 오토바이 기종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체인이 좀 적을 수도 있죠. 기종에 따라서
체인 비용은 다릅니다. 쿼터급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20만원, 25만원 정도 선이 적당할 가격일 거예요. 아마 부속값으로만. 아니요, 근데 뭐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시연님 타시는 대로 타시고 소모품을 맞춰야지 라이더가 바이크한테 맞출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영업용으로 타는 바이크도 아니고 내 소모품. 그렇죠. 그 내가 레저용으로 취미용으로 타는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고 뭐 가치에도 괜찮, 그 지불해도 괜찮을 것이고 뭐 소모품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따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타고 싶을 대로 타고 갈아주시면 되겠는데. 체인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